선빈아 좀 먹어둬. 먹어둘까? 그냥 한 반줄이라도 먹어놓으면 이따가 진짜 너 스스로 기특해 한다. 아니 이거 좀 들어! 아니 그... 야! 아, 미치겠어! 야! 아니 진짜! 아, 그거 하나 속 시원하네. 아, 확실하게 밝혔다. 야 이럴까봐 김밥 먹으라 했던 거야. 어 나 땀 나는 거 봐. 와. 아, 근데 진짜 뻥 안 치고 우리 팀 서로 잘 맞는 거 같아. 네? 근데 그거 아니, 왜 문제 표 좀 해줘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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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결혼 방송 우리 얘기 좀 하자. 맞지? 넘어가는 거. 자 여기서 뭘 해놓으면 내가 뺏어갔다는 거거든. 그 얘기 있었어요. 내 김성회가 김성회가 다 주작질했다는 얘기야. 그 비슷한 사례가 오성균이 나도 매니저 가고 싶은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이렇게 겨냥만 허준영이 홀랑홀랑 갖다서 가고. 야 김성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허준영이랑 똑같이 이게 사람이 KBS나 이런 데 가면 야 잘 들어. 악셀 잘 들어왔어. 좋았어. 길 잘 들었어. 아이 성시가 그 얘기 때부터야 이거. 이게 사람이 과장을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질서 포장이야 지금. 옛날에는 막 야 성우야 진짜 고맙다. 너 그럼 우리 보정 좀 해주면 안 되냐? 그러면 아유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. 제발 다 주세요. 제발 다 주세요. 아 요즘 그게 아니죠? 내가 내리 야 너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 해. 유저들도 뭐 개돼지 있지 않느냐? 내가 그런 일을 언제 했어요? 뭐 이상! 억울하시면 나와주세요. 해명할 기회 드릴게요. 아니 너 증인으로 좀 나와줘. 지나가다가 증인 한번 할게. 그래 그래서 개돼지 얘기 말고 해줘. 아 귀여워. 시청자를 아주 그냥 어떻게 보는지 내가 말씀드릴게요.